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비만 환자를 정말 많이 보면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생활하세요라고 많이 조언을 드리면서도 제 건강 상태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한때 제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정보 그리고 비만 정보를 담아서 최근에 토탈 리셋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이렇게 살면 100% 비만 된다라는 이제 습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체중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살이 안 찔 줄 알았어요. 생활을 좀 긴장감 없이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저도 이제 몸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복부의 비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 100% 비만이 되고 당뇨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하는 생활 습관이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라는 말은 곱게 갈았다는 소리입니다. 밀을 통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잘 갈아서 빵으로 만들고 국수로 만들어 먹죠. 그리고 쌀을 현미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갈아서 백미로 도정해서 먹고 또 떡으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 떡, 면, 과자, 또 액상 과당까지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서 늘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여기서 포도당의 형태로 혈관에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이 몸에 들어가니까 혈당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올라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끄집어 내리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슐린이 나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비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축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요. 남은 인슐린은 고스란히 우리의 내장 지방을 쌓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를 둥글게 완만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삽니다. 먹는 것들이 너무 풍요로워졌죠.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아무 때나 먹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잠자는 습관도 엉망이 돼버리는 이렇게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세 끼를 정확하게 먹고 그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쉬고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하고 쉬고 밤에는 잔잔하게 포도당과 인슐린이 이제 잔잔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아무 때나 먹으면 인슐린이 또 나왔다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그리고 아직 안 나올 때였는데 또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췌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췌장이 젊었을 때는 잘 움직이지만 40, 50대 되면은 나 일 못하겠어 나가 떨어지면 이제 당뇨 전 단계 당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방어 기제입니다. 추위라든지 맹수에 쫓긴다든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다든지 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티졸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 몸을 보호해줬어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지방을 축적을 했어요. 우리 몸에 지방을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내가 못 먹을 때, 추위에 시달릴 때, 맹수에게 쫓길 때 이 지방이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상사에게 혼나는 김대리가 예전에 우리 원시 인류처럼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결국 내장에 지방을 쌓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간절하게 단맛 나는 음식이 땡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맛 나는 음식들을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인슐린이 또 폭발적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게 땡기고 비만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상당히 졸리고 나른하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요 위에서 이제 운동을 해서 소화기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혈액이 이제 다른 데서 다 끌어와가지고 위에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뇌에는 혈액이 약간 부족해지다 보니까 뇌에서 멍한 느낌, 졸린 느낌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곤증이 너무 과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의 혈당은 70에서 140 사이에서 정교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신 분들은요. 점심에 내가 짜장면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이 정말 20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200 이상 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200 이상 올라갔으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쏟아 나와요. 그러니까 인슐린 서지라고 하는데 폭풍처럼 나와서 혈당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200까지 올라갔던 혈당이 뭐 90, 100 정도까지 떨어져요. 90, 100이면요 정상적인 혈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0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 환자처럼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브레인포그라 그래서 정신이 멍하고 그리고 오후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능률이 하나도 안 올려요. 계속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식은땀도 나고 당뇨 환자가 약을 먹고 저혈당에 빠졌을 때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저혈당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전에 있던 혈당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응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식곤증을 넘어가서 괴로운 증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났더니 한잠 자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 막 졸리고요. 그 다음에 식은땀도 나고요. 어떤 경우 손도 벌벌 떨리고요.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면요. 단맛 나는 초콜릿이나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번쩍 깹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겨서 뚝 떨어지잖아요. 이때 또 초콜릿이나 단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또 올라가죠. 혈당이. 그럼 인슐린이 또 떨어뜨려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식곤증을 너무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비만이 되고 있고 이 비만이 나의 몸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되고요. 대신에 통곡류, 복합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보다 천천히 그리고 뾰족한 것이 아니라 보다 둥근 이런 혈당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요. 복합탄수화물,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뭐가 있냐면요. 흰 백미 대신에 현미, 그리고 흰 빵 대신에 호밀빵, 통곡류로 된 빵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복합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식사 순서 지키기예요. 우리가 식사 순서를 뭐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식사 순서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연구를 해봤더니요. 식사 순서를 야채부터 먹고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은 사람과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은 사람과는 혈당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먹어야 될 식사 순서는요. 야채와 섬유질, 채소를 많이 좀 드시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나 지방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고기라든지 이런 걸 두 번째 드시고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잘 지켜주시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막아낼 수 있고 천천히 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요, 혈당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먹은 음식인데 식사 후에 어떤 행동을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식후에 천천히라도 산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는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걸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식사 후에 걸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식사 후에 배 아프게 걸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천천히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천천히 걷다가 시간이 되신다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20분 이렇게 산책만 해도 혈당 수준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산책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이제 간식을 먹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 내가 정제 탄수화물, 또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 10가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 3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4개에서 6개는요.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 7개 이상은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침에 밥보다 주로 빵을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후 3, 4시쯤 되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다. 세 번째는 밥을 먹는 게 귀찮을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다섯 번째는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질 않는다. 여섯 번째는요,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여덟 번째는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아홉 번째는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열 번째는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중독이야? 약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마약만큼 무서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 지방 중독? 그리고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왜 탄수화물 중독만 있을까요? 탄수화물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갈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서 포도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탄수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당은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탄수화물 중독을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꼭 필요해요. 단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통곡류와 저항성 정분으로 탄수화물을 잘 채우셔야 돼요.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하시면은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내 몸에 안 들어오고 3-4시가 되면 너무 처지고 힘들고 손이 떨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내가 탄수화물 금단 증상을 겪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인정 하에서 충분히 내가 그 3-4시에 먹을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준비를 해놓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무가당 두유라든지 스트링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다가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단백질만 들어와도요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사라집니다. 탄수화물 금단 증상은 약간 가짜 증상을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수분은요 탄수화물 금단 증상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탈수에 좀 시달리게 되면요 우리 뇌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요. 야 주인아, 물이 너무 안 들어와, 뭐라도 좀 먹어.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잡히는 걸 또 먹어요. 이거를 가짜 식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짜 식욕을 없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한 잔, 시원한 물을 한 잔 먹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한 잔을 먹었더니 방금 전에 막 초콜릿이 땡겼었는데 그것이 싹 가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탄수화물 중독에 의한 가짜 식욕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밥을 먹고 왔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일었는데 갑작스럽게 막 허기가 지고 뭔가 막 땡겨요.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좀 충분하게 한 잔 드셔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혈당 스파이크와 이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비만과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생활을 하신다면요,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위한 몸으로 리셋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